안녕하세요.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이제 대학로에서 친구가 연극 공연을 해요. 그래서 거기 가는 김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한번 해봤고, 사실 오늘 뭔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다 했습니까? 이 영상을 살릴지 버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오늘 영상도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오늘도 스킨케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거는 데이퍼센트 아이 패치인데요. 이게 밀착력이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. 근데 엄청 흘러내려요. 그냥 다른 아이 패치들 흘러내리는 것만큼 많이 흘러내려요. 그렇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거는 붙였다 뗀 후에 즉각적으로 얘를 붙였던 부분이 화사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잘 쓰고 있어요. 흡수도 꽤 빨라서 이렇게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붙이기에도 괜찮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 하지만 어쨌든 잘 쓰고 있습니다. 선크림을 안 발랐기 때문에 선크림 먼저 바르고 메이크업 할게요. 얘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 되게 부드럽게 펴발려가지고 마무리도 매끈매끈한 편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크림이거든요. 그리고 확실히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게 이거 바르고 나갔다 오면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피부에 막 오돌오돌하게 올라오는 거나 피부가 따가운 거 이런 게 좀 줄더라고요. 프라이머 사용해서 모공 커버해줄게요. 딱 모공이 고민인 여기 이렇게 세 부분에만 올려놓고 돌돌 돌려가면서 끈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오늘은 좀 촉촉한 쿠션을 써볼까 하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광이 너무 예뻐요. 이 쿠션 자체는 좀 단단한 편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내용물을 되게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묻어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살짝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. 퍼프도 되게 쫀쫀하고 도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르게 펴주는 느낌? 컬러는 제일 밝은 컬러 쓰고 있는데 13호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끈하게 거울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얇고 고른 광이 나요. 마무리감은 완전 촉촉보다는 살짝 매끈한 느낌? 그 다음에 블러셔를 리퀴드 타입으로 먼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콕콕. 약간 제형이 벨벳 틴트 같은 제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끈적이지 않고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고 베이스 벗겨지는 거, 베이스 밀리는 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쓰기가 편해요. 픽서 한번 뿌릴게요. 픽서 너무 맨날 똑같은 제품만 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운 거 써보려고 합니다. 오반디케이 픽서는 이 침 냄새가 너무 싫어. 그리고 파우더는 그냥 이게 손에 잡혀서 꺼내봤는데 얘는 컬러가 있는 파우더라서 약간 커버력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. 브러쉬로 살짝 해서 눈두덩 매끈매끈하게. 근데 저 아이 패치를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붙여두고 있으면 확실히 눈 밑에 파운데이션 끼임이나 건조해가지고 파우더 끼이는 거 이런 게 덜해져요. 볼 이 부분에는 그냥 브러쉬에 남아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. 그리고 쉐딩 이런 컬러로 할 건데요. 이거 제일 밝은 거랑 가운데 컬러를 섞어서 일단 콧대를 살짝 잡아줍니다. 어반디케이 픽서는 진짜 향이 제일 큰 장벽이에요. 진짜 이 침 냄새는 써도 써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. 오늘 사용한 쿠션이 되게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외곽까지 쉐딩을 조금 해주는 게 덜 허해 보여요. 그리고 브로우는 요거.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제품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발색도 잘 되고 한올한올 그리기에도 좋고 이 네모난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. 섬세한 눈썹 그리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약간 핑크색 음영으로 롬앤 로즈버드 가든 쓸 건데 가장 밝은 아이보리 피치?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 옆에 좀 피치 베이지 같은 이런 컬러 두 개 섞어가지고 그냥 눈두덩 전체에 뭐 너무 진한가? 이 음영 컬러 약간 팥죽 같거든요. 속눈썹 라인부터 해서 음영을 살짝 넣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얘네가 제형이 그 사르르 녹아드는 이런 타입은 아니고 유분기를 싹 뺏어가주는 보송보송한 그런 제형이에요. 삼각존도 브러쉬에 남은 걸로 지나가고 제일 진한 브라운 이렇게 아이라인 가이드 그리듯이 이렇게 음영 한번 넣고 먼저 삼각존도
여기 약간 이렇게 깊은 음영을 준 다음에 이런 깨끗한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. 요 가운데 있는 쉬머한 펄을 사용할게요. 브러쉬보다 손으로 올리는 게 고르게 예쁘게 올라갑니다. 이거 펄 약간 촉촉 제형이라서 밀착력 좋고 되게 잘 올라가요. 아까 썼던 쉐딩 제일 진한 컬러를 이런 브로우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냥 언더에 이렇게 쓱 지나가줍니다. 사실 애교살 펜슬 굳이 안 써도 되고 쉐딩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. 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 잡아도 돼요. 핑크색 스틱 섀도우로 베이스를 깐 다음에 그 위에 펄을 올릴 건데요. 이 제품은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 좀 크리미하게 발려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쓰기에도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약간 핑크빛 느낌이 돌죠. 그리고 이 위에다가 펄을 올리겠습니다. 살짝 콕콕 찍어서 누르듯이 이렇게 발라주면은 더 발색 확실하게 잘 올라가요. 그리고 크리미한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밀착도 훨씬 잘 돼요. 이렇게 약간 촉촉한 느낌의 펄감이죠. 브러쉬에 남은 걸로 눈 앞머리에도 살짝 찍어주고 큰 펄을 살짝 떠서 눈두덩 중앙에 콕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올릴게요. 이런 펄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네. 그리고 아이라인 오늘은 붓펜 타입으로 그리겠습니다. 아이라이너도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쓰는 것 같아서 안 써봤던 거를 꺼내봤어요. 너무 긴데? 이 아이라인은 말라 있었습니다. 다 쓴 거는 아니고 진짜 그냥 이 안에서 마른 것 같아요. 오늘도 이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할게요. 아이라인이 좀 길게 빠졌기 때문에 이 언더도 살짝 길게 뽑아줘야 될 것 같고 롱래쉬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뒤쪽 속눈썹을 조금 더 살리고 그다음에 볼륨 마스카라로 전체적으로 엮어줄게요. 근데 롱래쉬 마스카라는 이렇게 지그재그가 아니라 끝부분을 톡톡 터치하듯이 이렇게 발라야지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런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면 딱 깔끔한 거죠. 이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엮어줘가지고 그 아이돌 속눈썹 같은 느낌을 나게 만들어줘요. 지그재그로 바르면 되고 언더도 하이라이터는 이거 클라우드 나인 미니 버전인데요. 이게 핑크빔이 또 되게 예뻐요. 대신에 발색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 잘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서 써야 됩니다. 이런 핑크빔이에요. 립은 일단 이거. 이것도 촉촉 보송 제형인데 그 바르기 까다로운 워터벨벳 그 제형이에요. 그래서 그냥 바르고 음파를 하면 안 돼요. 라인은 이런 면봉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하고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다 끝마치고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 돼요. 오늘은 대학로에서 친구가 하는 연극을 보러 가는데요. 나갈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한번 남겨봤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